남의방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? 그게 아니라 당신 변태야? 여자방에 몰래 들어가서. 아 진짜 오해입니다. 오해. 오해? 그건 두고 봐야 알 거지.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막 속옷 훔치고 그거 가지고 이상한 상상하는 놈들 내가 딱 보면 알아. 전 그냥 여기 일이 있어서. 일? 웃기고 있네. 현장에서 잡히니까 당한 기색이 딱이구만. 꼬락서는 변태 오타쿠같이 생겨가지고. 뭘 현장에서 잡혀요. 제가 무슨 변태짓을 한 것도 아니고. 주거침입, 사생활침해, 그 외 기타 등등은 뭐 더 나오겠지. 허락 없이 들어온 건 죄송한데요. 아 진짜 오해라니까요. 오해? 너 같은 놈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들 있어. 그게 뭔지 알아? 바로 오해라는 핑계야. 너 같은 놈들은 삼시세끼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려. 아 잠깐만요. 잠깐만. 안 내놔? 아 뭐야? 뭐 하는 거야? 원래 여기가 제 음악 작업하는 방인데 손님께서 이 방을 원하시길래. 그래서? 지금 내 탓하는 거야? 아니요, 손님 탓하는 거 아닙니다. 다 제 탓입니다. 근데 제가 그동안 여기 곡 작업해둔 게 있거든요. 오늘 일만 조금 넘어가 주시고 앞으로 음악 작업만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봐달라고? 원하시는 건 뭐든 다 해드릴게요. 뭐든 다? 네.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 사용은 허락. 대신 룸서비스는 매일 아침 저녁 다른 메뉴로 방까지 드림. 빨래는 매일 아침, 청소도 매일 아침. 그리고 하루에 잔심부름 3번. 호출하면 무조건 응답해. 차라리 널 죽여라 진짜. 아니 여기 호텔이냐? 어? 저딴 여자가 있어 진짜. 내가 말 안 들을 줄 알았지? 나 말 잘 들어. 내가 얼마나 말 잘 듣는데. 이따위로 날 시키면 내가 못할 것 같지만 난 잘하지. 내가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데. 아주 깨끗하게 치워버리겠어. 난 너에게로 가는 발걸음을 한 걸음 뗄 때마다 step by step 조금씩 커지는 맘을 모두가. 위험에 잠시 거리를 두지. 고등기고 자꾸 이 여자
궁금한데. 뭐해? 네? 아, 더워. 아, 아 배고파. 샌드위치 먹어요. 야. 네? 난 쓰는 이어폰 있으면 나한테 맞춰. 뭐 들을 노래도 있으면 하나 줘보든가. 러닝할 때 듣게. 아니 그걸 제가 왜... 싫어? 그건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지. 너 몇 살인데? 27이요. 나보다 한 살 위네? 그니까요. 그럼 너도 말라. 어색하게 어떻게 갑자기 반말을. 그럼 안 어색할 때 말라. 난 계속 말 놓을 테니까. 네. 따뜻한 햇살이 차가운 기대를 감싸고. 좋네. 이 노래 뭐야? 아직 제목은 안 정해. 여보세요? 아, 네, 거기서 모인다고요? 저도 갈게요. 네. 미안, 급히 가볼 데가 있어. 청소 잘 해놓고. 새어나갈 것 같은 진심을 애써 막아두지 마. I can't hold no feels anymore. I can't hold my feelings anymore.